실과 정의의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추미애 분모를 앞세워 법치주의와 검찰 중립성을 말살하려던 폭주행진이 사법부 결정으로 마침내 멈춰졌습니다.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지 말아야 합니다. 법원의 결정문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몰아내리던 징계 사유가 터무니없다는 사실을 낱낱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 되겠습니까? 예, 국민의힘 최영두 원내대변인입니다. 대통령과 여당은 손바닥으로 국민의 눈을 다시 하겠습니다. 예, 국민의힘 최영두 원내대변인입니다. 대통령과 여당은 손바닥으로 국민의 눈을 가리려 하지 마라. 진실과 정의의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추미애 법무부를 앞세워 법치주의와 검찰 중립성을 말살하려던 폭주 행진을 사법부가 멈춰 세웠습니다.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지 말아야 합니다. 법원의 결정문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몰아내려던 징계 사유가 터무니없다는 사실을 낱낱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왼쪽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다 안 되니까 이제 오른 손바닥으로 국민의 눈을 가리려고 합니까? 여당 지도부의 크리스마스 아침 대책회의 결론이 그랬습니다. 오늘 오후 대통령의 군색한 입장도 이제는 애처롭습니다. 법원 결정의 핵심은 법무부가 내세운 징계 사유들이 검찰총장의 업무를 2개월이나 중지시킬 근거도 없고 검찰 중립성을 심대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국민들은 크리스마스 이브의 법원 결정에 큰 위로를 얻었습니다.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완전히 파괴되지 않은 것에 안도하고 나라가 다시 정상을 되찾을 것을 기원했습니다. 절대 부러지지도 쓰러지지도 않을 것 같은 나무들도 겨울에 사뿐사뿐 쌓인 하얀 눈에 꺾이는 법입니다. 청와대와 여당은 설해목의 교훈을 이 겨울에 다시 되새겨야 합니다. 대통령과 여당은 무법폭주, 법치 파괴를 중단하고 국민의 힘과 함께 백신의 봄을 만들기 위해 총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민생도 경제도 백신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코로나19 확진자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의 정기국회 교수단체 대표연설 이후 정기국회 내내 보건복지위 예결위에서 줄기차게 국민 백신 확보 예산을 주장해온 국민의힘입니다. 국민의힘은 정부 여당과 함께 국민의 봄을 앞당기기 위해 초당적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예, 최영두입니다. 감사합니다.